아, 최상채님께서. 아이고 잠깐만 이것도 큰 거 나왔네요. 아 요거 시간이. 자 이수 페타시스. 네. 아 29,400원. 어이구. 5%. 와. 목표가 궁금해요. 자 이수 페타시스 오늘 아주 강했어요. 그렇습니다. 계속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상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. 다 올라가야 될 텐데. 자 전문가님. 자 여러분. 이거 우리 이건 유창호 웃고 있잖아요. 이종복이 눈 동그랗게 뜨고 11월 24일 날 어떤 분이 이거에만 골수로 해갖고 굳이 이거만 막 우기고 싶다라고 하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올라갈 때는 하지 말고 2만 5천 원대로 밀리면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서 해줬던 주식 이분 또 질문하는 거요. 자꾸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.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 왔었잖아요. 자. 이 주식은 다음 주에 뭐 거래량이 만 K 이상이 터져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32,000원에서 35,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전 국민이 다 봐도 돼요. 다만 다음 주에 바로 그냥 가볍게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는 신규 매수는 자제. 갖고 있는 사람이 32,000원에서 35,000원대로 갖고 가는 거지 새롭게 매수하려고 하는 여러분 살 게 너무 많아요. 마치겠습니다. 네, 뭐 높은 데서 네. 고생하지 말자. 아, 이거 살 게 너무 많다라는 이 말 하나가 얼마나 안심됩니까 지금? 아, 진짜 부럽네요. 그 너무 많은 것 중에 한두 개라도 알고 싶은데. 그렇습니다. 근데 네.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께 살 게 많다는 이 한마디로 위안을 해보겠고. 네. 자, 1부는 마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말이죠. 그렇죠. 2부에 너무 많이.